네트워크 인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네 한바퀴 도시여행자 조현민입니다. 전 지금 인천 동구 화평동에 나와 있습니다. 인천 원 도심에 정겨운 골목길이 있고 사람들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동네인데요. 과연 화평동에는 어떤 추억이 있을지 동네 한바퀴 지금 시작합니다. 인천 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법정동인 이곳, 부안말 인천부 부내면에 속했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화촌동과 평동을 병합해 화평리라는 지명이 탄생했는데요. 1980년대 형성된 냉면 골목에는 푸짐하게 담아낸 냉면이 지금도 인기입니다. 원도심의 매력으로 가득한 평화로운 마을, 오늘의 동네 한바퀴 인천 동구 화평동입니다. 여기 동네 분위기 좋던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그 인천 원도심에 왔을 때 느끼는 그 푸근함이 있어요. 그 새롭게 생긴 것도 있고 오랜 전통을 지켜온 것도 있고 그게 진짜로 원도심에는 적절하게 조화가 됐는데 화평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화평동은 냉면으로 유명하잖아요. 오늘 그거는 진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로 많이 안 드시잖아요. 여기 근데 화평동은 엄청 큰 걸로 유명하잖아요. 정말. 아 진짜로? 많이죠? 아, 각오하고 들어가야겠네. 네. 야. 잠깐만. 이게 뭐야? 어, 돼. 그렇죠. 예전에는 좀 엄청 익숙했는데 아직 여기도 줄 막 이렇게 맛집처럼 줄 서 있고 그 삐삐 확인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 이제 스마트폰 각자 전화기가 다 있잖아요. 그죠? 아, 군대에서 막 콜렉트콜 하고 그러면 엄마가 막 끊고 그랬는데 돈 많이 나온다고 끊어요. 우연치 않게 어, 엄마 바빠 하고서 끊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서럽더라. 진짜. 어? 잠깐만, 이거 뭐 박물관인데? 봤어요, 우체통? 우와, 이 우체통 진짜 크다, 그죠? 아, 이렇게 나눠놨구나, 중구랑 타지역. 우체통 사고서는 안 그러니까요. 어, 예전에는 막 이렇게 우표 사갖고 그래서 우표 수집도 한때 많은 애들이 취미로 갖고 있었는데, 그죠? 빠른 거는 뭐 하루 반나절, 그다음에 보통 3일, 그다음에 전보 같은 거 붙일 때는 말 짧게 끊어갖고. 전보란 말 진짜. 그러니까 전보 치잖아. 뭔지 알겠죠? 전보 치면 학원 후 빨리 와 집으로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조현민 빨리 와 집으로. 그 글자마다 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죠? 여기다 두면 전국 어디든지 가는 거 아니야? 나 대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수고하고 계신 우체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동네 한 바퀴 가시죠. 아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오늘 이거 다 여기 떼신 거예요? 야? 이거 떼신 거예요? 야. 오, 깔끔하네. 어. 찍힌대. 오. 아버지는 어떤 작업이에요? 네? 아버지는? 페인트? 어, 여기 페인트 하시는구나. 페인트. 어. 오. 동구청 지시로 다 해가지고. 아, 진짜? 거리비관. 아. 깔끔하네. 어, 잘하신다. 바쁘신데 또 내가 괜히 또 말씀 걸어갖고 아무튼 아니 미간을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화이팅! 고맙습니다. 빨리 동네 한 바퀴 사랑합니다. 시작! 동네 한 바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또 엎드려 절 받아야 돼. 아버님도 사랑합니다. 빨리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아니 동네 한 바퀴 사랑합니다. 동네 한 바퀴 사랑합니다. 화평동 동네 미관 작업에 나선 동네 어르신들 바쁜 와중에도 반갑게 동네 한 바퀴를 맞아주셨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두 분 덕분에 한결 깨끗해진 화평동 골목입니다.
아, 좀 구경해도 돼요? 이거 숯 가지고 숯이죠? 네. 어, 이거는 숯은 왜 만드세요? 아, 요거 장어. 야, 이거 숯이 기가 막히다. 그 참숯이라고요. 네, 네. 아. 직접 구입거든요. 아, 진짜? 그럼 이거 하나 가지면 얼마 써요? 어디요? 이거, 이거 숯 요 정도 가지면은 한 박스 가지면은 하루 정도. 하루? 어. 양이 많이 들어가요. 아, 그렇구나. 하, 또 맛있게 어? 장어 구워 드시라고 또 이렇게 또 노력을 또 하시는구나. 아니, 많이 파십시오. 네. 네. 소박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는 화평동 골목길. 있을 것 다 있는 마을 앞 작은 가게, 주민들의 발이 되는 버스, 친숙한 마을 풍경이 정겹습니다. 교회, 교회는 아실까, 이거? 요 동네가 저 꽃이 많네요, 그죠? 갑자기 꽃이 궁금해지는데. 저게 어떤 꽃일지. 화평동 곳곳에 핀 이름 모를 꽃. 기다란 줄기 사이로 활짝 핀 녀석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오, 접시꽃. 접시꽃이네. 왜 이게 화평동에 이렇게 접시꽃이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저거 접시꽃 맞아요? 네. 오, 근데 이 동네 왜 이렇게 접시꽃이 많아요? 가면 꽁 찼잖아. 어, 왜 많아요? 여기 공장 있죠, 공장이에요, 여기. 네. 접시꽃 되게. 엄청 아, 많아. 아, 왜 많아요? 원래 지금 시간이 와가지고. 아, 그렇게 그렇게? 시간이 와서 퍼져가지고 저래. 아, 진짜? 꽉 찼어 아주. 어, 예. 어, 예. 그러니까 아니 저쪽 가도 접시꽃이 아유, 많더라고요. 어. 여기 더 많아. 아, 저 또.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여기 와요. 왜 또? 빨리 와봐. 어디 가? 어디? 어디? 여기 찍어가야지, 공장을. 공장? 접시꽃 공장이 있다. 접시꽃 공장을 찍어가야지. 아, 이거 언제부터 있었어요? 아, 그래요? 와, 그래도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보기는 좋다. 예. 색깔 이쁘다, 나. 예. 아이, 뭐, 어머니가 더 이쁜데, 뭐. 에이, 내가 갖고 뭐 이뻐. 그래도 싫어하진 않네.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그냥 여기 나왔지. 아, 나와서? 어. 저 안에도 호박도 있고. 어, 호박도 있고. 호박 어. 뭐, 어제 되게 바쁘신 것 같네, 지금. 가요? 네? 가요. 이것도 찍었나? 이것도 찍어놨어. 장을 도와줘. 아니 뭐 통장님이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예. 네. 아주 바쁜 와중에 잠깐 틈을 내서 인터뷰를 해주셨네요. 어, 래퍼인 줄 알았어. 아, 접시꽃. 그래서 그렇구나. 여름에 피는 접시꽃의 꽃말은 단순, 편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접시꽃이 평화로운 화평동과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냉면 골목이 어디 있어요? 네. 저쪽도 공항 좌측 내려가는 데 있다. 조금 내려가면 냉면 골목.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어. 나가서 내려갈 때 얘기해 주고 하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여기 화평동 오래 사셨어요, 아버지? 나도 한 50년. 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50년이요? 33년 전에. 네. 요런 막대기 같은 거 해가지고 받침대 해놨댔어. 요거요? 어. 어. 그 일에 굵어졌어. 그럼 이거 심을 때도 아버지가? 어, 나 봤지. 한 삼, 그때가 한 30, 한 5년 전에야. 그때 심었어, 이게. 와. 그런데 그때 막대기 해가 그렇게, 그렇게 부먹 해고. 그랬던 게 일에 굵어졌다. 그 하나 얘기해 주는 거야. 와, 대박. 그게 33년 전에? 어, 그리고 그래. 이거 볼 때마다 어때요? 어? 볼 때마다 어때요? 아이고, 마음이 서럽지. 이 길은 원래 길이 아니었거든. 그럼 길이 아니면 뭐 이게 길인데? 아, 그래. 그때 당신은 네. 길이 아니고 네. 이거 다 집 다 사람 살았어. 아, 이렇게 다 사람이 살았어요? 어, 다 사람 살았지. 살았는데 이제 길이 새로 나는 바람에 어. 길 나다 보니 이거 가로수도 심었을 거 아니야. 아, 그렇구나. 그래가 심은 나무야. 여기 35년 딱 됐어. 이야. 뭐 얘기 그래? 얘기 충분해요. 지금 어, 이거 소설로 써도 돼요.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볼 좀 보러 가요. 볼일, 아이, 다녀오세요! 우리는, 35년이요? 그쵸, 35년 전에 저보다 나이가 많네. 그 길을 낼 때 어? 왜 또? 왜? 저, 저요? 예? 예? 잠깐 들어왔어요? 예. 커피 한잔 커피 한잔 아, 진짜요? 아, 좋습니다.
한 잔 얻어먹겠습니다. 차 먹는 거는 본인들이. 아,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뭐, 아버지가. 방금 만져서 친구들 왔다 갔다 하니까. 아, 진짜로? 아, 이 커피숍 여기 많은 데가 없네. 아, 예. 여기 이제 친구들이 많이 놀러 오니까. 아, 예. 나는 내가 친구들 놀러 오니까. 예. 친구분들은 뭐, 어떤 친구분들이 놀러 오세요? 불어 좀 붓고 만나러 오는 친구들. 젊을 때는 이제 공업사 간판을 붙여놓겠다가. 네. 이제는 나이가 있어 노네. 이제 공업사 이게 보일러 이걸 옛날에 제작하고 이랬는데. 오, 진짜? 이제, 이제 나이 드니까 휴게 내버리고 노는 거야 친구들하고. 이제는 동네 사랑방이 되어버린 공업사 사무실. 이곳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청춘을 보냈습니다. 애기들이에요 선주? 어. 예. 네, 몇 살이에요? 이 옛날이에요? 아니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가? 아, 네. 진짜. 첫 손주예요? 아니면 아, 이거 내가 원래 네. 딸하고 예. 네. 이거 아들하고 네. 또 며느리고 네. 남매야. 아. 남매인데 두 명 이렇게 해줬구나. 얘는 장가 가지고 이제 네. 이거 손주 보고 요런 이제 요런 큰 것들. 아, 그랬구나. 그런데 하나 애물단이 하나 있어. 애물단이요? 딸? 결혼 안 했구나. 하라 그거야. 아버지 진짜 근데 아침 중에 궁금한 게 있는데 저 선글라스는 다 아버지 거예요? 요거? 아 이거 선글라스 이거. 아니 요 아니 여기 요거 요거 여기 걸려 있는 거 지금. 이거. 예. 그건 내 거지. 그 위에 있는 거는? 위에 있는 것도 다 내 거야. 그 파란 안경 한번 써주시면 안 돼요? 어, 그거 쓸 수도 있지. 아니 그거 이거 진짜 희귀 아이템인데. 괜찮은 거 이거. 또 한번 지금 함께 볼까? 이것도 부터 괜찮은데 알겠어 이렇게 아니야 멋있어요 멋있어 멋있어 오늘 앞머리도 잘 넘어가갖고 빗질 잘하셨네. 옛 모습 그대로 화평동 골목을 지키고 있는 작은 공업사 낡은 공구에 그간의 세월이 느껴집니다. 한때 동네를 돌며 보일러 수리며 집 고치는 일을 해온 어르신 화평동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데요. 50년 화평동을 터전으로 열심히 살아온 동네 주민과의 즐거운 만남을 뒤로하고 동네 한 바퀴 계속 이어갑니다. 오, 여기네. 이렇게 쭉 가면 이제 냉면 거리, 그 유명한 냉면 거리에 왔습니다. 어, 이거 한번 볼까? 그 냉면 기가 저만해요. 와, 진짜 많이 주네. 어디 가기로 가볼까요? 어느 곳을 가볼까요? 알아맞혀 보시다. 띠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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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로리로리. 와 너무 많다. 1970년대 중반 화평동에 처음 냉면집이 생기고 싸고 맛좋은 냉면이 입소문을 타면서 냉면집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해 지금의 냉면거리가 됐는데요. 당시 노동자들의 가벼운 주머니를 걱정해 푸짐하게 담아낸 냉면이 화평동 냉면 골목의 자랑이 됐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많이 주나 보다. 아 배고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되게 크다. 이만한데? 그러지? 냉면 대 아니야? 아, 그래 세숫대야구나. 세숫대야.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사장님, 요, 여기서 하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81년부터. 저보다 한 살 어리네요. 여기 시작한 게. 오래 하셨다. 그죠? 오래. 그럼 한 40년 하셨나요? 네. 여기가 왜 세숫대야 냉면이 유명한 겁니까? 80년대 초만 해도 네. 좀 어려울 때잖아요. 네, 그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 그 옛날에 이렇게 작은 걸에 면을 피웠는데 네. 어려울 때라 많이 주기 시작해가지고 아. 그때부터 여기가 유명해졌어요. 아, 그래. 네. 여기 항우 저 주변 아~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또 양 네. 많이 드시고, 네. 보통 이제 냉면 먹으면 금방 배 꺼지는데, 이 정도면 배 터져나가게. 또 잡고, 네. 살이 더 자신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와,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나 한 잔 먹어야지. 그래서 선배 얼굴 바뀐 거. 아,
이렇게 큰 사람은 그 컬투 정찬호 씨밖에 없어요. 기가 막히다. 요즘 뭐 많이들 여름에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안행 어떠세요? 아이스 냉면 국물. 아 좋은데? 달달하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맛과 양에 감동했는데요. 시원한 냉면 한 그릇에 여름 한낮의 무더위가 싹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오늘 동네 한 바퀴 동구 화평동 어떠셨습니까? 가는 곳마다 저 도시여행자를 너무나도 환대해 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동네 이름처럼 아주 화기애애하고 평화로운 동네가 화평동 아닐까 생각됩니다. 가까운 주말에 지인끼리 연인끼리 화기애애하고 평화로운 걸 느껴보고 싶다면 화평동 동네 한바퀴 저 조현민이 강력 추천합니다.